작가님, 네. 저 네일아트 받았더니 이게 어딘지 이게 안 뜯겨요. 느낌 이상해. 이거 지금 나한테 떼달라는 거죠? 떼주세요. 저도 네일아트 받아서 떼드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런 것도 못돼요? 어머, 여자도 왜 못되는데? 나 네일아트 받았다니까 네. 사실 망가져. 근데 사실 요즘 테이프를 누가 이렇게 붙여놓습니까? 자야. 그쵸, 여기 있네요. 네. 요즘 테이프 보관하실 때 클립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트가 되더니 이번에는 테이프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집에 있는 클립을 테이프 사용하신 후에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됩니다. 어머. 봐봐요. 요렇게. 어머. 요렇게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사용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떼보실래요? 드르르. 어머, 너무 잘하는데? 어, 내 손톱이 여기가 있네요? 10점 맞추면 10점이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봐요. 다혜 작가님은 크니까 얼굴이 보름달만 하니까 테이프도 좀 큰 걸로 한번 추진해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뜯은 그런 테이프를 다음에 요 클립을 이용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이제 제 손톱이 없어도 네. 이렇게 찍찍찍 뛰시고 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간에 붙이고 잘라서 사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요? 이렇게 끝머리에 살짝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를 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들 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편리하긴 하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때 좀 애를 먹어요. 버려야겠는데요? 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끝에만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는 센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은 분명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소 소 티